연주님 잘 생겼어요. 아, 연주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. 반가워요. 오늘 해볼 영상은 말이죠. 먼치가 오토스틸 14%를 갖고 있어요. 오토스틸이란 무엇인가?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냥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황혼의 이슬, 솔록의 우유, 주문의 흔적, 마력 결정 이런 아이템들을 더 많이 나오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. 3만 마리 정도 해볼까요? 그리고 이제 매소를 2분마다 잘 주워줘야 돼요. 그래서 타이머를 키거나 또 스킬 2분짜리를 계산해서 많이 돈을 주는 편이죠. 한 시간에 17,000과 매소 8,800만을 먹었어요. 원래 줌인가요? 오케이, 됐다. 일단은 마을을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마력 결정이 343, 잼스톤 14, 에스페라 심볼 1, 매소 156, 635, 661이네요. 이번에는 오토스틸 14%를 끼고 보도록 할게요. 어, 됐다, 됐다.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자연 오토스틸 14%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제 목소리가 들려. 마력 결정이 351이네요. 플러스 8. 중급이 154, 하급이죠. 하급이 154개. 플러스 6. 잼스톤은 2개가 늘었어요. 솔록의 우유는 마이너스 1이고 황혼의 이슬은 플러스 27. 그 다음에 에스페라 시몰 마이너스 1이었고요. 장비는 6개 늘었고요. 수상한 규모는 37개인데 장비도 살짝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. 이게 엘리트 보스를 자꾸 좀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비슷하다 볼 수 있겠네요. 뭐 매소가 45,12,569, 450만 정도 늘었네요. 3만 마리를 잡았으니까 보통 이제 사냥터가 1.7만에서 한 1.8만 정도 잡는다고 치면은 아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산이 어렵네요. 아획 200에 매획 100이 돼있어요. 어빌은 매획만 20이에요. 나 아획 뽑고 싶은데 아획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 기발게. 아, 이것으로 오토스틸 14%의 성능을 확인해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 고맙습니다.